자신이 말이야 갖고 있는 땅 옆에다가 돈을 내고 작살 나는 거야 작살. 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되거든요. 산업진흥원? 예, 시흥산업진흥원. 아, 출발합니다. 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시흥시 감사팀장 김선우라고 하고요. 감사. 감사팀 팀장이면 왠지 뭔가 네. 살 떨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파란 박스 들고 탈 것 같아.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많이 그런 인상이긴 했었는데 또 그거랑은 또 흘리더라고요. 감사팀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? 감사원이 되거나 경기도에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구조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처분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각 부서들한테 좀 전파를 해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 같은 걸 좀 취합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이제 감사팀이다 보니까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또 이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. 시흥시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교육도 하고 청렴! 네. 당연히 공무원들은 이 청렴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인데 요즘도 막 시끄러워 속 시끄러운 일들 많은데 이제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투기 의혹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 있는 직원이 있대거나 뭐 문제가 있대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.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네네. 더 확실하게 해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해서 이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이게. 너무 잘하겠습니다. 아이고 지금 보니까 뭐 조금 연식이 되신 것 같은데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 시흥시청에?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어메! 부서로는 한 10개 부서 정도. 그중에 그래도 좀 편했다 하는 데가 있었죠? 편한 곳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2006년도에 신천동에서 근무했었을 때거든요. 아, 동사무소에 있었어요? 그렇죠. 동사무소가 시장 옆에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장보다가 한 번씩 또 들르시잖아요. 그렇게 한 명, 두 명 모이니까는 뭐 하루에 한 700명 정도 오기도 하고 훈남들도 많고 해가지고 훈남들 보러도 많이 아주머님들이 오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좀... 잠깐. 저는... 예. 본인이 일하는데 사람들이 온 이유가 훈남들이 많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?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으니까. 맞아. 듣기로는 본인이 뭐 별명이 어쩌다 공무원이라는데. 여기 오기 전에는 공대를 다녔어요. 공대! 기계공학. 들어갈 때만 해도 공대 꽃이었죠? IMF가 터지면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. 그때 또 한참 IT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내가 갈 길은 IT다. 그때 창업을 했었으면 뭐 제가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을 텐데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 뭐 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밤낮이 계속 바뀌더라고요. 뭐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중요하니까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죠.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삶의 또 정체성도 나는 왜 사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런 좀 공무원이 되면 좀 안정적이고 월화별이 좀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또 제 생각만 또 월화별이 또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나온 김에 하나 좀 홍보를 해도 될까요? 갑분홍?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된 거래가지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요. 이거 그래 자신이 말이야 갖고 있는 땅 옆에다가 도로 내고 흥행하는 그 식당 옆에다가 도로 내주고 이런 게 이해충돌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아 그런 거 좀 얘기해야 돼. 5월 18일 날 제정이 됐고요. 이제 내년도 5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. 공직자 이해충돌이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의 사적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. 크게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10가지 다 얘기할 거예요? 택시비를 많이 내야 돼. 택시비 안 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조사하고 오셨네. 그럼요. 감사하고 왔어. 아주 그냥 알았어. 그럼 얘기해요. 일단 뭐 알릴 건 알려야 되니까. 네. 신고 및 제출의 의무와 또 제한 금지의 의무가 각각 5개씩 있는데 제한 금지
행위는 근데 요거는 좀 나아야 될 것 같아.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. 직무상 비밀을 이용을 해가지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될 수 있어. 작살 나는 거야, 작살. 그렇죠, 이게 혼나야 돼, 아주 그냥. 그렇죠. 오히려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 게 그나마 좀 낫겠네. 맞습니다.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직자들이 훨씬 더 부담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.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. 아, 이것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착해 가는데 네. 택시 비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뽑으셔. 예. NNC? NNC 어디? 감사 이행시 갑시다. 감사 이행시.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.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흥 시민과 시흥시 직원들을 섬기겠습니다. 야, 이게 또 캠페인으로 가네. 그러게요. 제가 생각해도 꽤 예, 멋있네요. 예전 시절이 있었으니까. 자,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. 내리시기 전에 예. 공식 질문이 있어요. 예. 나에게 시흥이란? 희망과 기회의 땅이다.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지만 시흥시 자체가 이제 커 나가면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. 동반자네. 그렇죠. 예. 좋아. 고생하셨고. 네네. 뭐 전화 있으면 셀카가 찍을까요?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예. 들어가세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우쭐할 때 어떻게 보상할 거야? 지옥이죠. 김중호 가님 위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.